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영화 아카데미 원장 이유영 씨라고 합니다. 영화 아카데미는 이 소수 정예 친구들과 따로 교육을 시키는 정규 과정이 있고, 그 정규 과정 이후에 또 몇 명의 작품 영화 세계의 애니메이션을 뽑아서 장편을 만드는 작품 과정으로 도와드렸습니다. 어떤 학생들 교육만 하는 것이 아니라 현장 영화인이나 영화인 재교육 과정도 맡고 있어요. 현장 영화인 교육 중에 하나의 마스터 클래스를 오늘 시작한 겁니다. 고지러움이 주시고 도와드리는 헬퍼 역할을 할 거니까 여러분들 고지러움사의 소극 잘 이루어지도록 최대한 도움을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반갑습니다. 제가 92년도에 영화 아카데미 장애인이 있었어요. 회사 한 2년 정도 되다가 아카데미에 막 영화를 처음 시작했더라고요. 그 당시에 제가 영화를 시작하면서 참 놀라웠던 것 중에 하나는 제가 굉장히 배우는데 그 영화 아카데미의 단체 영화실이 정말 좋았어요. 현식이가 뒤에 있었는데 저 자고 왔는데 완벽히 자고 새벽 2시까지 자고 서울역 가서 노릇한 자고 3시간 자고 편집하고 그랬던 이유는 내가 이렇게 부전할 수가 없다. 그래서 영화를 계속 하고 싶다는 생각이 있었죠. 8월 크리스마스는 98년도, 97년도에 촬영을 했고 98년도에 개봉한 영화인데 내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은가, 두 번째는 어떤 이야기를 내가 잘할 수 있는가 있을 것 같고, 그거랑 연계해서 내가 어떤 이야기를 했을 때 사람들이 좋아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들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어떤 이야기를 할까는 되게 어려웠어요. 시나리오라는 게 그리고 어떤 생각이라는 거는 도서관에 앉아서 공부한다고 나오지는 않습니다. 어느 순간에 자기가 생각했던 기억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자신의 기억들을 끄집어낸 어떤 조합들로 이루어진 영화인데, 저는 8월의 크리스마스를 봤던 것 같아요. 선배 중에 한 분이 실력을 잃어가는 사진사가 사진을 찍는 다는 어떤 아이들 그 이야기, 사진사라는 직업에 대해서 제가 관심을 갖게 되었고, 그때 그 영정사진이 저한테는 또 기억에 남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것과 또 이렇게 한자를 묶고 있는 것도 이런 것이 또 사진사랑 또 연결이 되잖아요. 그래서 사진사가 주인공으로 가는데 자신의 영정사진을 찍는 데 웃고 찍으면 어떨까가 제가 8월 크리스마스에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전태일이라는 영화 연출을 했는데 아무것도 없죠. 거기가 주차 공간이 없어서 주차장 선이 계속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럼 주차장 선이 사진을 찍으니까 사진사와 연결되는 뭔가 멜로를 만드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떠올랐어요. 이야기를 쓰기 시작했죠. 자기 삶에 있어서. 그래서 그 경험들을 그런 이야기 속에 어떻게 가지고 오느냐가 정말 어떻게 보면 그 영화를 굉장히 풍성하게 만드는 8월 크리스마스에서 비디오 작동법 가르쳐주는 신 있잖아요. 그 신이 굉장히 얘기가 지금도 많이 좋다고 사람들이 얘기를 많이 해주는데, 제가 저도 경험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가 정년퇴임을 하시고 비디오 작동, 비디오를 보고 싶어 하셨는데 제가 이렇게 알려드리니까 잘 못하시더라고요. 아버지가 답답하기도 하면서 또 약간 안 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미묘한 어떤 감정들이 섞여있거든요. 많이 경험을 하는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좋은 이야기를 쓰고 자기만의 이야기를 쓰려면 연애도 많이 해보고. 그래서 그때 8월 크리스마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절실했고, 데뷔하겠다는 생각이 절실했고, 또 그 당시에 제가 그 이전의 삶을 살아왔던 어떤 경험들 많이 끄집어내서 못나는 간다는 시작은 그게 저도 영화하기 전이에요. 그 당시에 저희 아버지 환갑을 아버지 형제들만 모여가지고 환갑 잔치 비슷하게 중국집에서 시작했는데 노래를 이렇게 시켰어요. 어머니가 저희 어머니가 나와서 이렇게 진짜 영광 치마를 못나는 간다는 노래를 하는데 약간 우시면서도 그래도 또
좀 없으시면 또 되게 감정이 변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이상하게 기억에 남아있어요. 그냥 막연하게 봄나는 간다라는 노래가 가지고 있는 정서를 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만들면 어떨까 이런 고민을 하다가 그래서 페럴리스나스 이제 후발작을 하면서 소리해주는 느낌들이 되게 다르다는 걸 알았거든요. 정서적으로 어떤 나뭇잎의 머리를 한 번씩 하면은 약간 손잡을 될 것 같고 그냥 그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이 스튜디오 채집하는 사운드 엔지니어가 주인공이고 그리고 또 저희 그 저희 외할머니가 돌아가셨으면 계셨었는데 치매셨어요. 이런 것들이 조합으로서 만들어졌고 여배우는 누구랑 자연스럽게 이 사운드 채집하는 사람과 만나려면 뭐 누가 좀 빠르다가 뭐 아나운서, PD, 지방감독 뭐 이런 식의 어떤 걸 가지고 만들었는데 시작은 별로는 아니었고 어떤 이야기를 먼저 어떤 감성적인 이야기를 하나 잡든지 뭐 어떤 걸 잡고 그걸 갖다가 이런 조합조합들을 합쳐서 라는 이야기를 만드는 방식은 그 패럴과 본다는 굉장히 유사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자전적인 요술 바탕으로 영화 만들어줬고 지금도 둘 다 명작으로 이제 된 기억이 되는데 첫 번째와 두 번째는 변화가 있었죠. 촬영 감독님이 바뀌셨잖아요. 그 이야기도 한 거죠. 그 이제 촬영 감독님이 그 유영주 촬영 감독님이라고 패럴리 크리스마스를 짓고 돌아가셨던 분인데 저는 뭐 개인적으로 제가 영화 아카데미에 선생님이셨고 또 제가 그 며칠부 조감독 생활을 할 때 또 촬영 감독님이셨어요. 그래서 굉장히 좀 고마우신 분이죠. 저한테는 그 봄나는 간다를 지금 김영국 촬영 감독은 또 유영국 촬영 감독이 되지 않습니까? 촬영적으로 보면 저는 이런 것 같아요. 봄나는 간다 촬영 굉장히 좋거든요. 8월의 크리스마스의 촬영도 굉장히 좋고 이게 뭐가 더 좋다 나쁘다기보다 8월의 크리스마스는 좀 자연스럽고 봄나는 간다 굉장히 정확해요. 제가 이제 두 작품을 거의 외국에서 찍었으니까 한 6년 동안 한국에서 작업을 안 했던 것 같고 덕혜 형주 같은 경우는 그 한국사전인가? 그런 곳에서 덕혜 형주를 다큐멘터리를 해줬어요. 약간 재현드라마 같았는데 저는 처음 들었었죠. 덕혜 형주였어요. 저는 제가 그 영화를 만들고 싶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덕혜 형주가 30년 만인가 귀국했을 때, 자기 상공전에 나와서 아기씨라고 하는 게 실제로 있었던 일이거든요. 근데 그게 머릿속으로 계속 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영화로 만들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이 시나리오를 덕혜 형주 같은 경우는 한 3년 정도? 길게는 4년? 굉장히 오랫동안 만들었거든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덕혜형주라는 그 이야기가 어떤 이런 시대극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큰 예산이 들어왔는데 거기에 잘 맞지 않는 영화였거든요. 결과적으로 상업적으로는 제가 만든 영화를 다 합쳐 맞지 않는 저한테는 굉장히 색다른 경험. 왜냐면 제가 이제까지 영화를 만들면서 잘된 영화를 8월에 찍어서 찍었어요. 얼마나 제가 한일을 찍었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그걸 해보겠다. 아니, 왜 안 되는 거지? 이런 어떤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어떤 그런 것들이 이제 제가 가져가는 어떤 영화에 있어서 방향성에 있어서 또 새롭게 다르게 가는 것 것 같기도 하고 그것이 옳은가 아닌가도 굉장히 고민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자기가 자기의 식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자기 스타일을 가지고 있는 어떤 감독은 아직까지 찾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의 어떤
시상이 있는 자기만이 만들 수 있는 그런 이야기를 한번 가지고 계속 고민을 하고 만들려고 하는 것 중요하지 않다. 저도 이제 그런 고민들을 해요. 내가 저도 보니까 영화 관계나 덕성주 같은 경우는 이건 내가 만든 영화가 맞나? 그 전에 만든 영화랑 좀 틀린 것 같더라고요. 그 방향이 지금 잘 가고 있는지는 저도 약간 질문이 있긴 한데 어쨌든 간에 아직도 저도 계속 고민을 하고 어떻게 내 시각을 가져가야 할지 이런 고민들을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도 그런 많은 그런 고민들을 가지고 참작을 했으면 좋겠다. 특별한 안 되는 방식이나 감독님한테 그런 어떻게 그림을 만드시는지가 좀 궁금하거든요. 그 연주찬 감독이라는 분이 제가 많이 배웠던 것 같은데 특히 문화를 만나는 게 많이 있었는데 어디 먼저 정해놓고 카메라가 세팅된 다음에 와서 연기하는 게 아니라 연기를 하는 걸 먼저 보고 카메라를 나중에 넣었어요.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저는 제일 중요한 건 연기라고 생각하는데 자연스러운 연기를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고 좋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지금도 현장에서 한번 그렇게 한번 찍어보고 싶은 생각은 있는데 요즘 찍는 방식에 있어서는 좀 굉장히 그냥 다 준비해놓고 다 찍고 가야 되는 건데 다른 것으로 가야 되는 하여튼 그런 식으로 찍었던 것 같아요. 그 위험한 관계 때부터 감독님과의 차이가 카메라랑 인물 간의 이제 거리감이 가장 큰 차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감독님은 어떤 걸 더 선호하고? 그 영화를 찍으면서 가지고 가는 거리라는 게 있거든요. 되게 추상적인 게 있습니다. 그리고 카메라와 피사체와의 거리만이 아닐 거예요. 그 전에 가는 거리라면 저는 굉장히 적당한 거리를 가져가려고 노력했거든요. 가깝지도 않고 멀지도 않고. 어떻게 하면 그런 이상적인 것을 찍고 그 미시적인 세계를 이렇게 재창조하는데 관객들이 거기에 몰입하게 할 수 있는지 그게 정말 어렵다는 생각을 많이 들어서 크게 한번 이렇게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네. 얼마 전에 또 이런 것 같아요. 나 또 그런 일상성이라는 게 거기 이렇게 꽃이 폈는데 누가 담배를 피고 그렇게 꽃으로 꽃 위에 올려놓은 것 같아요. 저게 꽃이 됐어요. 꽃 위에 담배가 그런 어떤 이상함이 있잖아요. 우리가 생활하면서 뭔가 이상함. 특히 일상성이 정말 기술을 바르려면 굉장히 새로워야 되고 그 새로움이라는 건 새롭게 찾아서 나오는 게 아니라 본인에게 가장 솔직하고 본인이 관찰하고 본인이 어떻게 보면 느낀 것들이 나왔을 때가 이제 새로운 관찰하는 게 습관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착각하는 사람. 허준호 감독님에게 영화란? 자, 지금 수고해주신 허준호 감독님 박수 한번.